우리 사회가 사실은 성공의 이야기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 이야기는 좀 숨기거나 괜히 실패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까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패를 일단 인정하고 그걸 좀 들여다보고 꺼내놨을 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자. 자랑하러 나온 최종민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개념이 맞는 스킨을 입고 토론을 한 거예요. 사회랑 단절되게 되고 스티커몰이 된다고 했습니다. 왼손 뒷다고 오른손으로 코딩하고 이러니까 많이 힘들어 오긴 했는데.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2년 전에 개설이 돼서 실패연구소 자체가 학생들과 우리 구성원들에게 실패를 바라보는 어떤 다양한 인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실패 주간에 그런 실패 연구소의 활동들을 좀 총집합해서 더 많은 구성원들이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실패 주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8년도 여름이었어요. 되게 한번 크게 쓰러졌거든요.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망했냐? 대체 뭘 실패했냐? 인생 과제인 건강 관리에 실패를 했고 건강 관리가 망해버린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중환자실이 좀 규모가 커요. 근데 그 큰 규모에서도 이제 의식이 있는 환자는 딱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회복력이 좀 좋았다 보니까 금세 이제 2인실로 내려가가지고 2인실에서 또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내려오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행히도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제 목숨줄 붙잡고 살아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 된다. 그게 제가 이제 체감을 했던 거거든요. 이 발표 제목이 안 파인 땡큐였죠. 그래서 저는 파인 땡큐 하냐? 아, 네. 그래도 그럭저럭 파인 땡큐 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겠죠, 다시. 여러분들도 파인 땡큐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부디 파인 땡큐의 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짧은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핫하던 소재가 주식입니다. 아, 나도 주식으로 영앤 리치가 한번 돼봐야겠다. 주식 투자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나름대로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를 해서 엄선을 해서 제가 한번 소신껏 투자를 해봅니다. 자, 2021년 초반에 이제 제가 주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뭐 조금 떨어졌지만 버티면 오르겠지? 버텨요. 1년이 지났더니 반토막이 납니다. 이제 끝이겠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단계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발표를 들은 이후에 만약에 나중에 큰 실패를 접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1단계에서 5단계로 빠르게 도달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버티고 딛고 일어서는 마음이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에피소드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있는데 나만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립되기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실패를 용인할 수 있으려면 성공의 에피소드만큼이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패 사례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실패는 했지만 그 이후로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